CMB에서는 2021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쓴 단체장들을 만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CMB 신년대담, 오늘은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혜리 기자입니다. 대전 지역의 복지 1번지라고 할 수 있죠.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계신 황인호 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청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익사이팅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. 네,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. 동구에서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좀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셨을까요? 예,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. 우리 동구가 대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이게 그 제일 먼저 발생해가지고 하지만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열 화상 감지기를 전체 이게 그 각 동마다 이게 그 설치를 다 끝내고 면 마스크 1인 1매씩 전부 이게 그 보급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한 켠에다가 1층 개성공단 마스크 공장을 이게 그 차려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찍어서 우리 동구민들에게는 면 마스크 1매씩 전체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. 네.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렇게 신속하고 좀 선제적인 대응을 많이 하셨습니다. 사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건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이었습니다.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구에서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까요? 뭐 이제 그 많이는 그렇게 그 좀 만족할 만큼 지원을 못해 드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게 그 업체에 100만 원씩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고 또 방역 물품으로서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내에서 이제 그 지원을 이게 해드렸고 아울러서 이제 그 관광업체를 비롯해가지고 관광업체에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발생하는 이게 그 실수자들 이분들을 잘 아울러서 방역수칙 안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고용을 이게 그 한 120명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폐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게 그 원동 쪽에 있는 그 폐공장을 이게 그 활용을 해가지고 역시 이제 거기서 방역 물품 이제 방호복이라든지 또는 이게 그 폐연수막을 가지고서 좀 마대자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그 마스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용한 이게 그 우리가 이게 그 취업을 이게 그 도모하면서 또 이제 그 방역에 이게 그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적절로 만들고 또 폐공장을 이게 그 갖게 된 그런 이제 그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폐공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이게 그 일거 삼득의 이게 그 좋은 이게 그 장점이 있었죠. 이제는 본격적으로 동구의 수건 과제들을 매듭 지어야 할 시기입니다. 올해 동구의 주요 역점 사업과 또 주요 목표가 무엇일까요? 그동안에 이게 그 축 처져 있던 이게 그 동구에 아주 변화의 바람이 엄청나게 그 세게 불고 있습니다. 아마 이게 작년에 이게 그 역대급 태풍이 왔다는 것이 우리 동구에 이런 이게 그 변화의 그 태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우리 동구는 그동안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그 현재 이 배지 모양이 바람개비 모양인데 이게 이제 그 그냥 바람개비가 아니라 일자를 네 개를 이게 그 조합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동구의 1번지 4개인데 첫 번째 동구의 1번지가 관광 1번지입니다.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육성을 시키자. 공장을 짓는 것보다 미세먼지 없는 그 관광 1번지.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구 8경을 이게 그 지정을 했고 그 동구 8경들이 전국에서 이게 그 유명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그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그 대청호 식장산. 아주 단순하게 이제 그 표현한다면은 대청호는 물이죠. 식장산은 이게 그 산이지만 이 먹거리를 이게 그 거기다 저장을 했다 해가지고 식장산인데 식장산은 우리의 밥그릇이고 대청호는 이게 그 우리의 국그릇이다.
그러니까 밥그릇과 국그릇이 완비되면은 미래의 먹거리는 이게 그 충족된다. 이런 이게 그 개념이죠. 그리고 이제 그이 산내 이사동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제 그 민속 문화마을 이런 게 조성되어 있고, 대전 역세권 안에 이게 그 보시면은 거기에 철도관사 카페촌이 요새 이게 그 상당히 핫플레이스가 돼 있죠.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100년 된 근대 건축 공간. 그래서 우리 대전 동구는 자연 생태 자원을 한 축으로 하는 것과 역사 문화 자원을 또한 축으로 하는 이두 축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동구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의 그 1번지를 이렇게 그 견인하는 그런 이게 그 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동구만의 그 대표적인 이게 그 식사업이 있습니다. 이쁘게 생겼죠? 얘가 이제 효순입니다. 남자애는 이제 그 효돌이고 얘는 이제 여자애인데, 이 그냥 인형이 아니라 얘는 말하는 인형입니다.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하는 대전에서 우리 동구만이 이런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게 그 인형을 이게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우울증 약을 이게 드시는 분들 고독하죠.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입양을 시켜드려요. 이래서 이제 우리 관광 1번지, 복지 1번지, 도시혁신 1번지, 그리고 안전 1번지 이네 가지 1번지가 하나씩 이제 민선 7기 마지막 그 이제 해를 이렇게 그 치달아 가면서 성과가 이게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새로운 가치의 동구, 신바람 나는 동구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럼 벌써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입니다. 끝으로 CNBC 시청자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대전 시민과 우리 동구민 여러분, 올한 해도 작년과 이게 그 다름없이 뭔가 이게 그 정말 한 해를 이게 그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이게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, 이 코로나로 이게 그 점철되다 보니까 2020년 마지막을 이게 그 기해하는 지하에게 그 타종소리도 없었고, 또한 이게 그 2021년 새로운 해를 이게 그 시작하는 해맞이 행사도 없이 이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코로나로 이게 그 점철된 이게 그 2년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14년째가 지금 이게 그 14개월이 이게 그 지나는 것 같습니다. 2021년 2월이 되었는데 2020년 이게 그 14월이 이게 그 되는 그런 이게 그 기분을 느끼는데,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그 전격적으로 이제 그 보급이 됩니다. 그동안 이게 그 일상에서 이게 그좀 상당히 힘든 이게 그 생활을 이게 그 하시는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, 그동안 참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이게 그 참으셔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통해서 반드시 물리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잊었던 우리 일상을 다시 되찾고 행복한 그 세계를 우리 대전 시민 모두가 이게 그 영위했으면 싶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금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안녕. 네, 앞으로 동구의 맹활약을 지켜보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